아내한테 솔직히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고 싶어요. 어떤 모습이요?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. 예, 제가 이제 그렇죠. 지원을 계속 이제. 아이고. 그럼 아빠 입장에선 못 해주는 게 늘 미안할 수 있습니까?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계속 밀어주고 싶어요. 그럼요. 솔직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. 자식이면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빌어먹더라도 애한테 끝까지 다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애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저의 경제력이 못 받쳐서 가지고 당장 너 내일부터 때려쳐 그래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애가 좋아하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네. 신랑이 약간씩 제어해줬으면 좋겠거든요. 혹시 근데... 아저씨가 궁금한 거는 레이싱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가 따로 있니? 아니요. 아니요. 레이싱 말고는 아예 없어? 그냥 놀이터에서 가끔 놀이터. 애들하고 야구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갑자기 레이서를 그만둔다면 하림이는 어떨 것 같아? 그냥 그 할 수만 있다면 뭐 대통령한테 쫄라서라도 가고 싶어. 진짜 하고 싶어. 그 정도로 하고 싶어? 네. 예, 네,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진짜 현실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. 우리 변정수 씨는 어때요?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.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딸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가 안 됐어. 그 저도 저 자리에서 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빠 입장 이해된다는 거예요. 너무나 입장 이해가 돼요.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니면 내가 집이 더 부유했으면 내가 다 서포트 줄 수 있는데 내가 얘기를 못 하다니.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아빠 입장 이해하다. 그리고 정말 우리 하림이가 너무 하고 싶어하고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해서 하림이가 난 이제는 다른 꿈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어때요? 애를 좀 기다려주시는 건 어떤지. 어머. 당장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. 그거보다도 신랑이 너무 애한테만 집중해 있으니까 제한 하림이한테만 예예 큰 애하고는 이쪽으로 유대가 있잖아요. 둘째는 저번에 생일에도 저하고 단독으로 쉬고 신랑이 큰 애들은 경기장에 가고 둘째가 그러면 네, 그래, 진짜 제가 불쌍하고 서운하겠어요. 네, 너무 큰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네.